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714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246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공부하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바위보 이 세 권의 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할 일, 그 다음에 주어를 무엇으로 할까? 이걸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에서 또는 도전영자광 가위 이 교재 앞페이지들에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빈칸으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1번. 나는 건물은 기능적이면서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생각한다죠. 현재 시제. 주어는 납니다. 나는 생각한다. 뭐뭐뭐뭐라고. 암기 문장이죠. 그래서 I think 대절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대절에서 동사가 경제적이어야 한다, 기능적이어야 한다, 안전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연결하면 되죠.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기능적인, 안전한 이런 표현들은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죠. 이럴 때 비동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비동사가 들어가야 연결이 돼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주어는 건물입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I think 주어동사 맞췄고 여기 that 접속사 생략했고요. buildings가 주어고 must 조동사 살려놓고 비동사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 형용사만 착착착 나열하면 되죠. 기능적인, 안전한, 경제적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기능적인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functional 안전한 S니까 safe 그리고 and 여기는 경제적인 그렇죠. economical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I think buildings must be 기능적인 functional F-U-N-C-T-I-O-N-A-L functional 안전한 safe and 경제적인 economical E-C-O-N-O-M-I-C-A-L economical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I think buildings must be functional safe and economical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연 숭배자들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 진가를 인정한다. 많은 원시시대 사람들이 불을 숭배했다. 그들은 천체도 숭배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힘을 숭배하기는 너무 세속적으로 되었다. 자, 문장이 네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동사가 사랑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되죠. 접속사를 연결했으니까 동사가 두 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인정한다, 그 진가를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덩어리로 뭐뭐의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이런 이 단어 표현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 한 단어로 착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적어가 자연의 모든 것들이죠. 이게 공동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주어는 자연 숭배자들이고요. 자연 숭배자들은 사랑한다. 뭐를? 자연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진가를 인정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Nature. 자, 여기 숭배자들 들어가면 되겠죠. Love가 사랑하다니까. 예, 숭배자,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Worship이라는 동사에다가 er을 붙여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 그렇죠. Worshippers. 복수로. Love and 자, all things in nature. 이게 자연의 모든 것들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 동사에도 걸리고, 이 동사에도 걸리죠. 그래서, love and, 자, 무엇의 진가를 인정하다는 표현,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무엇의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 그렇습니다. appreciate all things in nature. 자, 두 번째 문장 동사가, 숭배했다, 과거시죠. 주어는 많은 원시 시대 사람들이 주어가 되겠네요. 간단한 문장이죠. 많은 원시시대 사람들은 숭배했다, 불을 이렇게 3형식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영문 많은, many, 뭐, people, 숭배했다, 여기 나온 단어, worshipped, fire 이렇게 쓰니까 여기는 원시시대, 많은 원시시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원시의 표현이 있었죠. primitive 표현 쓰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숭배했다가 동사죠.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숭배했다. 천체도 뭐뭐 도구를 때 also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They also worshipped. 그들은 숭배했다. 또한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천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They worshipped. 자, 천체는 오늘 학습 표현 heavenly body라고 하죠. heavenly bodi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말로 뭐뭐 도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이 as well 이런 표현도 있죠. as well. 그래서 heavenly bodies as well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lso 빼고. 이 사실 이게 이 위치가 숭배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천체도 숭배했다 이렇게도 우리말로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동사 부분이 되었다죠. 뭐뭐로 되었다. 너무 세속적으로 되었다. 뭐가 대단한 표현 쓰면 되겠죠. 과거 시제나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연관이 있다면은 현재 완료 시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완료로. 주어가 우리죠. 우리는 너무 세속적으로 되었다. 자, 뭐뭐 하기에는 이런 표현 있죠. 너무 뭐뭐다.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다. 또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to 용법. 이거 이용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oday 부사구고 we 주어로 have become 현재로 표현을 했어요. to 부정사 연결했어요. 너무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세속적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형용사. 세속적인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그렇습니다. worldly 이 표현.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to worship natural forces 자연의 힘. 너무 세속적이 되어서 자연의 힘을 숭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nature 자, 여기 숭배자들 worshipper worship worship 이거 숭배하다라는 표현. 여기다가 ed 이디란다. ER을 붙여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 복수로 worshippers love and 그 진가를 인정하다 그럴 때 appre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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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ings in nature. 자, many 여기 뭡니까? 원시 시대 사람들이죠. many primitive people PRI primitive people 숭배했다. worshipped fire. they also worshipped 저기 천체죠. 천체 heavenly bodies. heaven h-e-a-v-e-n heaven 천국.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 heavenly 하늘의 몸 천체 bodies b-o-d-y y를 i 고 e-d e-s 복수로 쓸게요. heavenly bodies. today we have become too 세속적인 worldly w-o-r-d w-r-l-d worldly to worship natural forces.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Nature worshippers love and appreciate all things in nature. Many primitive people worshipped fire. They also worshipped heavenly bodies. Today, we have become too worldly to worship natural forces.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연 구독료를 80달러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50달러로 대폭 낮춰서 프리미엄 회원제에 대해 현재 할인 판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자, 대폭 낮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낮춰서 이런 부분은 사실 분사로 얼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동사로 할 수도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있네요. 제공하고 있다. 이거 현재 진행 시제죠. 자, 주어가 우리죠. 우리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를? 할인 판매를. 이렇게 하면 사실 문장이 이제 그 완성이 된 거죠. 이 현재 이런 부분은 부사구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 되고 뭐뭇에 대해 이 부분도 뭐뭇에 대해 이런 부분도 이제 부사구죠. 프리미엄 회원제에 대해 이렇게 단어들을 배열해서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폭 낮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야 되죠. 대폭 낮추는데 뭘 낮춥니까? 연 구독료를 대폭 낮추는 거죠. 얼마에서 얼마로 이런 표현이에요. 80달러에서 50달러로. 크게 보면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런 표현. 훨씬 더 합리적인 50달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We 주어해놨고요. We are currently 현재란 표현이죠. 현재 진행으로 간다면 여기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있죠. A sale 그러면은 이제 할인 판매란 표현이니까 자 여기 제공하다 offer가 있는데 현재 진행 offering a sale 이렇게 하면 되죠. On our premium membership 프리미엄 회원제 예, 회원 자 남은 말이 대폭 낮춘다는 말 연구 동료를 대폭 낮추다 이렇게 나가고 $80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50 리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our yearly, yearly 연이죠. price 나오고 보니까 구독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구독 정기 구독 구독 예약 이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subscription 이란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subscription price 뭐에서 뭐로 갈 때 from $80 to 쓰면 되는데 down이란 것은 이제 삽입이 되죠. down to 아래로 뭐뭐로 to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합리적인 $50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더란 표현이죠. 무화가 더 합리적인 그러면 자 reasonable이죠. reasonable more reasonable 그런데 이 비교급 요거를 강조하는 표현 훨씬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m으로 시작한다는 much 또는 still, far, even, a lot 이런 것들이 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much more reasonable $5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We are currently 제공하고 있다. offering, O-F-F-E-R offering a sale on our premium membership 자, 여기 대폭 낮추면서 이렇게 분사로 쓰면 되겠죠. 대폭 낮춰서 이렇게 분사로 쓰면 되겠는데 동사가 대폭 낮추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베다, 막 긋다 이런 표현 slash 이거를 분사로 slash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slash slashing our yearly 자 구독료라는 표현이죠. subscription price subscription s-u-b-s subscription price subscription price 뭐뭐 돼서 뭐로 from a to b from $80 down to 훨씬 더란 표현 much more 합리적인 reasonable r e a s o n a b l e reasonable $50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We are currently offering a sale on our premium membership, slashing our yearly subscription price from $80 down to much more reasonable $50.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엽록소는 햇빛의 도움으로 공기와 물로 양분을 만드는 멋진 성분이다 그랬어요. 자, 엽록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동사 부분이 멋진 성분이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멋진 성분 명사 표현이죠.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삽입한다. 현재 시제로 쓰면 되겠고 주어가 엽록소 멋진 성분이다. 엽록소는 멋진 성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성분이냐 만드는 멋진 성분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관계대명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뭘 만들어? 양분을 뭘로 만들어? 공기와 물로 어떻게? 햇빛의 도움으로 이런 표현들을 착착착 비교하면 되겠네요. 뭐뭐의 도움으로 이런 표현들도 네, 알고 있으면 얼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s 나온 거 보니까 주어죠. 엽록소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엽록소 어려운 단어고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글을 술술술 읽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chlorophyll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chlorophyll is the wonderful 여기 성분이란 표현 나오겠죠. 예, 성분 재료 이런 표현 stuff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that 자 만드는 성분이죠. 뭘 만듭니까? food 양분을 만드는 자 뭘로란 표현 나와야 되겠죠. air and water가 있으니까 무엇으로란 표현 어떤 기원이 되죠. from 이란 표현 out of 무엇으로 이런 표현 out of 이것도 오늘 학습했어요. out of air and water 자 무엇의 도움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되죠. with the help of 이런 판에 박힌 표현 햇빛 sunshine with the help of sunshi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엽록소 chlorophyll C-H-L-O-R-O-P-R P-Y-P-H-Y-L-L chlorophyll is the wonderful 성분 재료 stuff S-T-U-F-F that makes food 무엇으로 그럴 때 out of air and water out of air and water 무엇의 도움으로 with the help of
with the help of sunshine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Chlorophyll is the wonderful stuff that makes food out of air and water with the help of sunshine. 자, 여기까지예요.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slash 그러면 대폭 줄이다, 대폭 낮추다 이런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긋다, 베다, slash 한다 그죠. functional 기능적이라는 뜻이고 worshipper 숭배자죠. primitive 원시적인 heavenly 하늘의 천국의 이런 뜻이고요. worldly 세속적인 다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이런 표현들이죠. subscription 그러면 정기구독 서적 따위의 구독 예약 chlorophyll 그러면 엽록소 heavenly body 그러면 천체 out of 뭐뭐뭐 뭐뭐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